사과하라고 하세요. 사과. 조수님 여기 있어요. 사장님 저거 그냥 그 지나올 때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갔거든. 예. 그 와이셔츠 입은 아 그랬습니까? 세 마리의 인간들이 뭐라고 그랬어? 아 그 얼마 받고 나왔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아. 얼마 받고 나왔냐? 아 그 국민의힘의 그 벌레 같은 인간 세 마리가 내가 지금 영상도 찍어놓고 아 그러셨어요? 공개를 할 거야. 아 이게 벌레 같은 세 마리 개딸분들한테 얼마 받고 나왔냐? 해가지고 개딸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요. 뭐 이번 남 그러니까 애들은 이번 남 축에 끼기도 못하는 애들이야. 그 윤석열 똘마이들이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눈깔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이 멀쩡한 우리 예, 이런 그 개딸 지나가는데 얼마 받거나 그러니까 말이에요. 예, 혼나서 그 국민의 당사 앞까지 옆까지 내가 쫓아갔어요. 아유. 경찰이 안 막았으면 직접 인터뷰도 하고 아유. 영상도 찍어 올렸을 텐데 그 내가 누구예요? 불의를 보면 예, 내가 비록 다리가 그걸 다리가 다 나왔어 그거 나니까 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아픈 데가 싹 나. 아 조심님 오늘 병원 다녀오셨잖아요. 네, 병원 가서 연골 주사 그러니까요. 맞았는데, 걔들을 쫓아서 내가 한 15분 정도 실강의를 하고 왔어요. 네. 네, 내가 원래 이게 못된 버릇이야. 그냥 노인네가 슬쩍 지나갈 길이지. 왜? 사실 그놈들이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국민의힘의 당직자나 어쩜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데 내 얼굴을 면밀히 내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.